3차원 계수가 1인 4차함수예요. 4차함수. 그게 함수값이죠. 마이너스 1, 0, 1, 2를 넣는 게 이 함수값이 차례로 등차수열을 이룬대요. 그 다음에 맨 앞에 있는 마이너스 1인 점에서의 접선과 맨 뒤에 있는 2인 점에서의 접선이 x절편이 같대. 그 다음에 f2k가 20일 때 f4k를 구하래. 자, 일단은 4차는 뭐 형식을 한번 그려줬을 때 여기서 신경 써야 될 건 뭐예요? x좌표가 마이너스 1, 0, 1, 2야. 얘가 등차수열이는데. 아, 쏘리. 쏘리. 얘는 등차수열을 이루는 거는 요 간격이 일정하니까 등차수열이죠. 그런데 함수값이 등차수열이는데. 간격이 일정하게 될 때 4차함수에 집어넣었을 때의 얘 함수값도 등차수열이다.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? 지금 현재 3차가 아니라 4차가 아니라 얘가 뭐를 이룬다는 거예요? 같은 직선 위에 있다는 거예요. 요게 이해가 가냐? 4차에 신경 쓰지 말고 얘가 등차니까 x가 1차일 때 어떤 함수에 집어넣는 y값도 1차란 얘기잖아. 그래 되기 위해서는 둘 다 1차식이다. 그 말은 얘가 4차 함수가 함수값이 어디에 같은 직선 위에 있다라는 요 생각이 들으면 좋겠는데 잘 될까? 다시 x값이 마이너스 1, 0, 1, 2가 등차요. 그러면 y값, 함수값도 등차래. 이 말에서 마이너스 1, f 마이너스 0, f 0, 1, f 1, 2, f 2가 같은 직선 위에 있더라. 얘를 해석을 좀 했으면 하고요. 이렇게. 그러므로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는 0이고 1이고 2래요. 그 다음은 뭐라는데? 요 마이너스 1인 점에서의 접선과 어느 점? 2인 점의 접선이 k,0에서 만났는데요. k,0. 그럴 때 f2k, f4k가 얼마냐 묻는 문제. 일단 여기 출발은 어떻게 할까? 4차인데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4차니까 나는 얘를 ax 더하기 b로 넣을게요. 그래서 나는 fx에다가 ax 더하기 b를 뺏는 게 뭐다? 근이 마이너스 1, 0, 1, 2니까 최고차항 계수는 1. 왜 안 변하죠? 4차항은 1차 갖고는 x 플러스 1, x, x 빼기 1, x 빼기 2다. 이렇게 놓고요. 그 다음 우린 할 일은 마이너스 1인 점에서의 뭐를 구하고 마이너스 1인 점에서의 접선을 구하고 여기 2인 점에서의 접선을 구해서 x절편이 같다라는 걸 쓸 거예요. 뇌를 전개하지 말고 눈치 빠른 사람 알겠지만 얘를 미분하면 f'x 빼기 a이고요. 얘는 안 미분 뒷곱 뒷미분하고 떼니까 우리가 필요한 거는 뭐냐면 x 더하기 1이 있는 거와 x 빼기 2가 있는 거지. 왜? 다른 데 안 넣고 미분해서 마이너스를 넣고 2넣으니까요. 그런 말은 뭐라? 마이너스 1이 살아남는 건 뭐냐면 이걸 미분했는 놈이 마이너스 1이 살아남아요. 되고 다 적기에 좀 귀찮아서요. 근데 마지막에 x 빼기 2를 미분하는 거인 x 플러스 1, x 빼기 0, x 빼기 1이 남고 여기에는 다 뭐라 x 더하기 1과 x 빼기 2가 있기 때문에 그건 안 적어도 돼. 왜? 집어넣으면 0일 거니까. 자, 그래서 마이너스 1, f 마이너스 1에서의 접선을 구하죠. 그러면 f 프라임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은 여기에 마이너스 1은 있으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1 넣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3 더하기 A가 돼요. 여기 A를 넘어가니까. 그래서 기울기가 A 빼기 6이지. 따라서 그 다음에 F 마이너스 1을 한번 계산해볼까?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얘는 0이에요.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1 넣으니까 마이너스 A 더하기 B 이렇게 나오네. 자, 천천히. 자,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은 y는 기울기가
a 빼기 6이고 x 더하기 1에 마이너스 a 더하기 b고 그 다음 마찬가지로 2, f2에서는 자 f'2는 2를 집어넣으면 얘는 0이니까 여기 2 넣으면 3, 2, 1이니까 6이에요. 더하기 a지. 그 다음 f2는 2 집어넣으면 2 위에 2 넣으면 0이니까 2a 더하기 b 이렇게 됩니다. 따라서 접선은 y는 기울기가 a 더하기 6이고 x 빼기 얼마? x 빼기 2, y 좌표는 2a 더하기 b예요. 요 두 개를 연립을 했을 때 뭐가? x 절편이 k란 얘기지. 그러니까 나는 요 두 개를 빼고 싶어요. 뺀다, 연립을 합니다. 이걸 전개해서 빼도 되는데 조금 이래 하나 저래나 별로 차이가 없어요. 자, 0은 빼니까 a 빼기 6x, a 더하기 6x 빼니까 뭐예요? 마이너스 2x가 돼요. 아, 힘드네. 아, 하는 수 없다. 여기에 숫자 1을 곱하면 a 빼기 6이잖아. 여기 계산하면 얼마? b 빼기 6이 되고요. 여기는 마이너스 2a, 마이너스 10이니까 여기 계산하면 b 빼기 10이잖아. 두 개를 빼니까 얼마? 6인가? 어우, 맞나요? 여기 바보였잖아. 여기 빼니까 12x잖아. 마이너스 12x, 쏘리. 여기 빼니까 더하기 6은요. 이렇게 되니까 x는 얼마야? 2분의 1이지. 아, k가 2분의 1이다라는 걸 찾았다. 이제 거의 다 했어요. k가 2분의 1인 걸 찾았으니까 자 뭐라고? k가 2분의 1인 걸 찾았어요. 근데 문제에서는 f 뭐가 주어졌다? f2k가 주어졌어요. 자, 근데 f2k가 뭔데? f1이잖아? f1이 얼마래요? 20이래요. f1은 뭐야? 요식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이쪽은 0이니까 1 넣으니까 얼마? f1은 f1 빼기 a 더하기 b잖아. 얘가 0이었어요. f1은 a 더하기 b네. 그래서 a 더하기 b는 20이고. 맞나? 우리 제대로 한 거 맞나? f2k니까요. 자, 그럼 우리 알 수 있는 거 뭐 있냐? 하나 더 알아야 되는데요. 잠깐만, 뭔가가 빠졌다. 하나 더 빠진 게 뭐가 빠졌냐? y절편이 0이라는 걸 빠졌잖아. 여기에서 요 식에서 뭐다? 2분의 1을 넣으면은 0이 됩니다라는 게 빠졌잖아. 그래서 자 주어진 데 0은 x에 2분의 1 넣으면 2분의 1, 2분의 3 a 빼기 6 다 빼기 a 더하기 b예요. 그래서 양쪽 2 곱하면 3a 빼기 18 빼기 2a 더하기 2b 이렇게 돼요. 0이라고. 오케이. 그럼 이거 계산하면은 a 더하기 2b는 18. 두 개 빼니까 마이너스 b는 빼니까요 2니까 b는 마이너스 2, a는 22 이렇게 나오지. 자, 그래서 다 했어요. 이제 여기에 이제 넣어볼게. 얘가 뭐야? 22x 빼기 2라는 거를 여기에 넣어주면 되잖아. 오케이. 그 다음에 f 얼마를 구하라냐? 4k를 구하래. f 4k란 말의 의미는 f 2를 구하라는 얘기지. f 2. 근데 여기는 2를 집어넣으면 뭐니까? 0이니까. 2 넣으면, 22 곱하기 2 빼기 2로 얼마? 42가 되지. 그래서 F는, F2는 42가 됩니다. 자,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다? 나는 이렇게 놓을 수 있는 센스. 그 다음에 이걸 전개하지 않고, 전개하면 너무나 겁이 난다고. 전개해서는 안 되고, 우리는 곱미분을 배웠잖아? 그러니까 뭐야? 얘를,
본미분했을 때 결국은 뭐야 마이너스 1과 2밖에 안 쓰이니까요. 나머지 남겨놓고 요 두 개를 갖고서 대입을 했고 엑셀편을 구했고요. 내가 하나가 K는 구해서 기뻤는데 뭐야 하나 더 Y좌표가 0이란 걸 안 써가지고 식이 안 나와서 좀 버벅거렸지? 아 그렇게 합니다. 그 다음은 집어넣으면 되지. 결코 얘를 변형시켜서는 안 된다. 왜? 아깝다고요. 대입을 할 거니까. 오케이.